그런가 하면 초대형 허리케인 어마가 바짝 다가오면서 미국은 말 그대로 폭풍 전야를 맞고 있습니다. 강제 대피 명령을 받은 주민들이 몰리면서 고속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뉴욕에서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역사상 두 번째로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허리케인 어마가 휩쓸고 간 카리브해 휴양지입니다. 시속 300km에 육박하는 강풍에 건물들이 무너져 내려 섬 전체가 잔해로 가득합니다. 카리브해 일대 희생자만 2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는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쿠바 등을 거치면서 최고 등급인 5등급에서 4등급으로 다소 주춤해지긴 했지만 어마가 빠르면 내일 낮 미국에 상륙할 것으로 알려지자 플로리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해안가 강제대피 명령을 받은 560만 명의 주민들이 몰리면서 고속도로는 주차장이 됐고 주유소와 마트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All the gas stations in Miami are empty. So, but as far as getting here so far, so good. So hopefully it stays this way. 플로리다주는 2천만 명이 넘는 전체 주민에게 언제든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If you live in South Florida and your reference is Andrew, Andrew is a tiny but powerful storm. This is a big and powerful storm. 하비에이의 어마가 지금의 위력을 유지한 채 플로리다를 강타한다면 미국은 1년에 4등급 이상 허리케인의 연타를 맞는 사상 첫 해가 됩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